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지만은 국정조사라든지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이 정부의 특수활동비 전체를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법무부는 특수활동비 주장을 법무부 장관이 해놓고 막상 검증에는 제대로 된 자료도 내놓지 않고 사실상 검증 방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추미애 장관이 늘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. 왜 이럴까? 저는 광인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나는 내 멋대로 할일다 하니까 싸워보자 이런 광인 전략을 구사하는 걸로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. 근데 광인 전략은 딴 부처는 몰라도 법무부 장관이 광인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. 그건 나라의 품격과도 관계되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광인 전략을 안 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.